승희쌤의 영상 수업 솔리드 레이어의 쉐입이 변하는 그 마스크 패스가 변하는 애니메이션을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완성하고자 하는 영상은요? 네, 요런 모습이에요. 서클이 다이아몬드로, 다이아몬드가 삼각형 모양, 그리고 오각형 모양, 리본에 스타까지. 이때 컬러도 점점 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자가 좀 안내를 해주고 있는 이런 영상을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유 컴포지션 해볼게요. 컴포의 크기는 조금 작게 4초 정도로 해봅니다. 640, 480, 29.97, 듀레이션은 120프레임. 배경 색상은 검정색 했어요. 오케이 했고요. 솔리드 레이어 하나 만들겠습니다. 컨트롤 Y. 이때 솔리드 레이어의 크기는 컴포지션은 우리가 640, 480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종이 사이즈는 좀 작게 400에 400짜리로 원하는 컬러로 오케이 해서 만들겠습니다. 자, 현재 솔리드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요. 위에 쉐입 중에서 앨리스 툴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꽉 채워지는 마스크가 그려집니다. 우리는 마스크 패스의 변화로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예요. 마스크를 펼치고 마스크 패스를 10프레임 정도에 갔을 때 스톱워치 누릅니다. 자, 20프레임에 갔을 때요. 형태의 변형을 줄 겁니다. 컨버트. 자, 여기죠. 펜툴을 누르고 있을 때 컨버트 툴로 앵커 포인트를 콕 찍으면 곡선을 직선으로 만들었어요. 10프레임 동안 유지하고 싶습니다. 자, 30프레임 왔을 때 Add Keyframe. 여기죠. 키프레임을 추가하겠다. 이거는 이 다이아몬드 모양이 10프레임 동안 유지되고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40프레임에 왔을 때 직접 선택 툴, Select 툴로요. 현재 이 다이아몬드 모양은 앵커들이, 즉 여기 버텍스들이 다 칠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선택되어 있다는 얘기인데요. 화면 바깥에서 사각형을 드래그하면 여기 제가 요 안에서 드래그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요거는 여기 버텍스, 여기 버텍스 두 개는 칠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사각형 안이 칠이 되어 있지 않아요. 요거는 선택되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자,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삼각형 모양을 만들게요. 자, 이렇게 예쁘게 작업을 했고요. 좋습니다. 이어서 50프레임에 갔을 때 Add Keyframe 여기죠. 삼각형이 10프레임 동안 유지. 자, 그 다음 60프레임에 왔을 때 점을 좀 추가하겠습니다. Add Vertex Tool 펜 툴을 꾹 누르고 있을 때 점 추가 툴이죠. 점 추가로 두 개의 버텍스를 추가했습니다. 직접 선택으로 앵커 하나하나씩을 이렇게 오각형 모양이 될 수 있도록 앵커의 위치를 잡아볼게요. 패스가 수정됨으로 인해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70프레임 왔을 때 Add Keyframe, 80프레임 왔을 때 자, 이번에는 위에 있는 버텍스를 아래로 내리고 아래에 있는 버텍스를 위로 올려서 리본 모양을 잡아보겠습니다. 이때 Shift를 누르면 수직으로만 이동되고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되니까 좀 재미가 없네요. 리본이 정중앙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모든 버텍스가 선택이 돼야 됩니다. 이럴 때는 선택 툴로 바깥에서부터 전체를 드래그해서 모든 버텍스들이 얘네들이 안이 다 칠해지도록 모두가 선택되도록 한 상태에서 위로 좀 올릴 겁니다. 화살표 위로 가기를 누르면 이렇게 위로 이동이 되는데요. Shift 화살표 위로 가기를 누르면 10픽셀씩 이동돼요. 자, 위치를 중앙에 보기 좋게 잡았어요. 자, 이제 이어서 90프레임에 왔을 때 Add Keyframe, 즉 리본 모양 유지. 자, 100프레임에 왔을 때 현재 마스크가 선택된 상태에서 자, 우리 Shape 툴 중에서요. 스타, 별 툴을 더블 클릭해주면 현재 마스크 모양이 별로 꽉 채워져서 변형됩니다. 자, 마스크 패스를 한번 다시 펼쳐볼게요. 리본에서 별로 변하죠. 그런데 리본에서 별 변하는 모습이 뭔가 형태가 안 예쁩니다. 이럴 때 해줄 수 있는 게 마스크 인터폴레이션입니다. 보관법을 쓰는 거죠. 윈도우 메뉴에 마스크 인터폴레이션 패널을 열고요. 자, 두 개의 키프레임을 선택합니다. 변화가 자연스러워지길 원하는 두 개의 키프레임을 선택 잡고 마스크 인터폴레이션의 기본값인 상태에서 어플라이를 누릅니다.
그러면 요 중간을 알아서 자동 계산을 해서 예쁘게 변형이 이루어졌어요. 자, 완성해 봤습니다. 원에서 다이아몬드, 삼각형, 펜타곤, 리본, 스타. 자, 요거를 우리 글자로 한번 애니메이션으로 연동해 볼게요. 0프레임에 왔습니다. 문자 쓰기 툴로 더블 클릭을 해주면 정중앙에 글자 쓰기인데요. 여기다가 서클이라고 글자 쓸게요. 이때 캐릭터 패널에서 원하는 글꼴, 원하는 사이즈, 자, 원하는 컬러. 그러면서 파라그래프에서는 중앙 정렬, 가운데 정렬을 해줘야지만 가운데서 글씨가 예쁘게 바뀌어지겠습니다. 근데 정중앙이 아니네요. 요럴 땐 윈도우 메뉴에 얼라인, 정렬 패널 한번 열어볼게요. 자, 얼라인 패널 열었습니다. 그리고 글자 레이어 선택된 걸 수직 정렬, 수평 정렬 요 두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게 되면 예쁘게 정중앙으로 정렬되네요. 자, 요거를 애니메이션으로 연동하겠습니다. 서클 레이어를 글자 레이어를 펼쳐주게 되면 텍스트 레이어가 존재하고요. 그거를 펼쳤을 때 소스 텍스트가 있네요. 스워치 누르겠습니다. 자, 형태가 변하는 여기죠. 텍스트 더블 클릭해서 다이아몬드 수정했고요.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글자 쓰고 나옵니다. 자, 그랬더니 텍스트의 변화는요. 홀드의 기능이에요. 홀드라고 하는 건 0에서부터 바로 이 전 프레임, 즉 19프레임까지는 서클이라는 글자가 그 다음에 확 하고 20프레임에서 다이아몬드라는 글자로 바뀐 겁니다. 자, 40프레임에 갔을 때 얘를 트라이앵글 컨트롤 엔터, 그리고 60프레임에 왔을 때 펜타곤 컨트롤 엔터, 그리고 80프레임에 왔을 때 리본 컨트롤 엔터, 마지막으로 100프레임에 왔을 때 스타라고 글자를 수정했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살펴보면요. 예쁘게 글자가 짠짠 변하고 있고요. 자, 마무리로 지금 쉐입 레이어에, 아직 쉐입이 만들어진 솔리드 레이어에 컬러 변화를 한번 줘보려고 합니다. 자, 솔리드 레이어 선택하고요. 이펙트 메뉴에 컬러 콜렉션, 휴 세츄레이션. 자, 컬러 렌즈라는 부분을 스톱워치를 누릅니다. 컬러의 렌즈 값을 말합니다. 얘는 마스터 휴라는 부분에서 총 360도 형태로 컬러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원하는 화면, 즉 우리는 20프레임에 왔을 때 마스터 휴를 30도. 자, 현재 솔리드 레이어를 U 눌러주게 되면요. 아, 이렇게 휴 세츄레이션 채널 렌즈에 애니메이션을 주고 있는 거죠. 자, 다음 키프레임 40프레임에 60도. 자, 스톱워치를 한번 눌러주고 나면 원하는 타임에 가서 데이터 값의 변화는 애니메이션으로 연동이죠. 60프레임에 90도, 80프레임에 갔을 때 120도, 마지막으로 스타가 되는 100프레임에 왔을 때 150도 주겠습니다. 자, 마무리가 됐네요. 플레이를 해보면 형태도 변하고 컬러도 변하고 텍스트가 변해지는 이런 애니메이션을 완성해 봤습니다.